예, 안녕하세요. 리쉬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정보는 뭐냐면, 인벤터 2014에서 2014 호환이 이제 윈도우 7이랑 좋은데 윈도우 8이랑 10에선 잘 안 좋죠. 자, 그래서 이제 윈도우 7, 8이랑 10에서 이제 실행은 돼요. 제가 직접 이제 해봐서 알기 때문에 윈도우 10에서 이제 서비스 팩을 설치하시면 실행은 돼요. 서비스 팩은 이제 자, 서비스 팩은 어디 있냐면요, 여러분 제 홈피 오시면 여기 이제 오토 프로그램 다운로드 학생용이라고 있죠. 2014는 여기서 들어가신 다음에 이제 학생용으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로그인 하신 다음에 학생용으로, 그 다음에 인벤트 2014 서비스 팩까지 여기 있는 서비스 팩 뭐 자기 비트수에 맞게 64비트 설치하시면 윈도우 10에서 실행이 돼요. 제가 이제 윈도우 10에서 이제 깔아가지고 이제 이제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이제 윈도우 10에서 실행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윈도우 10에서 실행은 되는데 2014가 이게 내부 내기 할 때 DWG 파일로, 한마디 CAD 파일로 저장이 안 되고 계속 오류가 나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으신 분들이 물어보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결할 방법을 찾다가 이제 이제 외국 블로그죠. 외국 블로그를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결 방법을 찾았는데, 2014로 이제 공부하시는 게 이제 그나마 제일 편하고요. 왜냐면 시험장이 보통 2014나 2013이 좀 많이 깔려 있다 보니까 그런 건데, 2007, 2015까지도 솔직히 비슷비슷해요. 인터페이스만 조금 다르고, 솔직히. 2017부터 조금 많이 달라지긴 하는데, 2017부터 좀 많이 다르죠. 그럴 때 2014로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2014로 제가 보통 녹화를 했는데, 어떻게 해결하냐면, 한마디로 이제, 저는 지금 윈도우 7이기 때문에 되긴 돼요. 내보내기 한 다음에, 뭐 DWG 내보내기 했는데 여기서 CAD 파일로 했는데 여기서 옵션 누른 옵션 다 이거 안 누르실 거예요. 아, 안 눌러져요. 저장했는데 뭐 계속 에러가 떠요. 뭐시기 하면서 이거는 뭐 지연 뭐 안 합니다. 뭐 그렇게 윈도우 10에서 윈도우 8이랑 8이 실행은 되는데 그게 내보내기가 안 돼요. CAD 파일로.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해결하시냐면, 자,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저 누르신 다음에요. 시작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뭘 치시냐면 CMD 치시면 돼요. CMD. 그 다음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가지고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시키세요. 윈도우 10이 관리자 권한 실행이 뭐 같거든요. 진짜 불편해요. 돌아버리겠어요, 윈도우 10이. 그래서 특히 맥스는 더 불편하거든요, 윈도우 10. 그래서 윈도우 10을 안 써요, 제가. 한마디로 불러오기도 안 되고. 그래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누르시면, 자, 이제 CMD, 한마디로 옛날에 우리가 흔히 알던 도스가 뜨죠. 저는 옛날에 도스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를 달고 살아가지고, 도스 옛날에 고인돌 이런 거 있죠, 여러분. 그런 걸 때 도스 뭐 실행시키고 했는데, 그 옛날에 도스 명령어 다 알았었는데, 요즘에 워낙 안 쓰다 보니까 거의 다 까먹었어요. 실행을 시킨 다음에 이제, 입력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 타이핑을 못 치시니까 제가 카페에 올려놨어요. 이제 제 카페 오신 다음에, 여러분 카페 오신 다음에 여기 이제 프로그램 옵션 설정 가보시면 여기 이제 인벤터 2014 이제 DWG CAD 파일로 내보내기 안 될 때 설정 방법이라고 했죠. 요거를 그대로 치시면 돼요. 요거를. 그 대신 주의해야 될 점은 무조건 이제 인벤터가 처음 깔리실 때 C 드라이브 저 폴더 안에 깔리셔야 돼요. 원래 저 폴더가 기본 폴더거든요. 저 폴더에 기본 폴더로 깔려 있어야 돼요. 만약에 D 드라이브에 깔았다, 그럼 D 드라이브 경로를 저걸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제 뭐 SSD 쓰시는 분들은 이제 SSD 용량이 작으면 D 드라이브 한 번씩 까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때는 저 경로를 바꿔주시고, 원래 C 드라이브 원래대로 까신 분들은 저대로 실행시키시면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얘를 이제 싸그리 데려가세요. 위에 거 여러분들 이거 치기 귀찮잖아요. 싸그리 데려가신 다음 여기다 어떻게 여기다 컨트롤 V 하면 얘가 안 들어오네요. 안 들어오네. 이게 복사가 안 되던가요?
어? 될건데? 잠시만요. 아니 복사가 안되나 보네요 여러분. 윈도우 10은 될 거예요. 저 윈도우 10에서 복사했었거든요. 윈도우 7이라서 안 되나 본데. 그냥 전 치겠습니다. 뭐 C 주셔야 될 건 저기 여러분 이게 슬러시가 아니라 이제 이게 달러 표시예요. 달러 표시는 뭐 키보드만 다른 것 같긴 한데 전 엔터 위에 있거든요. 달러 슬러시가 아니에요. 슬러시 아니에요. 이제 달러 표시. 아이고 CD 한 다음에 요즘 타이핑을 안 치다 보니까 이제 두 개가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여기. 그런 다음에, C. 달러 표시. 그 다음에, 프로그램. 띄운 다음에, 띄어쓰기 하셔야 돼요. 파일즈. 달러 표시. 오토. 데스크. 달러 표시. IMVENTOR. 띄우시고 2014 달러 표시 빈 한 다음에 콤마 두 개 그런 다음에 엔터 하시면 저 폴더로 들어가시죠. 저기에서 저걸 그대로 지시면 돼요. 인벤터 IVENTOR 한 다음에 띄우시기 하셔야 돼요. 저건 띄우시기 안 했던가? 잠시만요. 띄우시기 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겠네. 씨. 예, 한 칸 띄웠군요. 한 칸 띄우시고요. INS TALL, install, install. 이래가지고, 엔터를 치시면 돼요. 이러면, 얘가 알아서 뭐 조금 뿅뿅거리면서 깔거든요. 깔린 거예요. 됐어요. 이러신 다음에 이제, 끄시면 돼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러면 이제, 윈도우 8이나 10에서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내보내기, DWC 내보내기 하시면 이 옵션도 활성화가 되고, 이거 말고, 어떻게 난 다음에 옵션 누르시면 이게 활성화 될 거예요. 제가 직접 이제 제 이제 학교 애들 노트북에 학생용으로 안 되는 애들 윈도우 10에 거 깔아서 제가 직접 해봤거든요. 2014로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됐어요. 3명 다 해봤는데 3명 다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걸로 하신 다음에 마침 누르신 다음에 내보내기 하시면 이제 윈도우 8이나 8.1 아니면 윈도우 10에서도 2014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제 정규 학생분들은 특히나 이제 제 단축 키가 2014랑 2017을 두 개 만들어서 다 지급해드렸지만 초반에 강의 자체가 2014로 하다 보니까 2014를 꼭 쓰셔야 돼요. 단축 키 쓰고 안 쓰고 인벤터 작업 속도가 엄청나게 차이 나거든요.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시면 알겠지만 제 단축 키 쓰시는 정규 분들은 꼭 2014로 하시고 나중에 이제 신규 예제 4개 나왔죠. 그거는 제가 신규 이제 4개 나온 거는 2017로 녹화를 했기 때문에 2017 단축키도 그때 가서 터득하셔가지고 신버전 구버전 전부 다 활용을 하신 다음에 쓰시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2014 버전을 윈도우 8이나 8에서 DWC 내보내기 예, 저걸로 이제 해결하신 다음에 편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많이 물어보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물어봐요. 많이 물어봐서 제가 강의를 만들었을 때 했어요. 아시겠죠? 자.